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갈로세데스 252군요. 아유, 아주 반지들이 많군요. 아이고, 유니온도 8천 더 와가시는군요. 아주 좋습니다. 야, 슬컴백 신발까지. 야, 아주 좋네요. 본래 아이템은 응축이. 대야시 마이스터리. 궁금하신 점이 무엇이십니까? 확을 더 올리고 싶다고? 무슨 확이요? 아, 확 올리고 싶다고? 야, 33%에 덱 3줄짜리. 야, 장난이 아니군요. 아이고, 10% 좀 아쉽겠다. 아, 개인 쉐이드 듀얼 보호건. 야, 위대한 루시드. 아이고, 이거 아주 고통받았겠습니다. 아이고, 모든 스킬 2레벨을 찍으시다니요. 아쉽습니다. 도미네이트. 야, 쌍레전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, 이거. AD 3줄 띄우는 거 아니면. 근데 아주 초업도 정말 좋군요. 작도 잘 되고, 22성도 찍었고, 아주 좋습니다, 30%. 아주 좋습니다. 하트. 매지컬 작을 이용하셨군요. 아, 덱 100짜리 아주 좋습니다. 아이고, 에디가 아쉽군요. 그 덱. 05의 덱 1인가요? 00덱, 공크올. 고방방 공공 방 네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여기서 뭘 해야지 스펙업을 더할수 있느냐, 이런 게 궁금한 것입니까? 맞나요? 제가 생각하기로 말씀드리자면은, 일단은 아쉬운 주업들은 새로 22성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아니면은 덱 높은 걸로 해가지고 하든지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. 이거는 워낙 좋아가지고 표를 달아야 될 텐데, 아주 어렵군요. 일단은 1, 2, 3, 4, 5, 6, 7 보정셋은 날려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이스터링이 있겠죠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미네이터, 놀장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이 있을 것 같고요. 이것도 동일합니다. 놀장쯤이라든지 그런 게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죠. 이거는 뭐 윗점 아랫점은 그렇다 치고요. 이것도 별이니까. 이것도 동일합니다. 추업이 좀 아쉽기 때문에 추업하고 22성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응축이도 동일합니다.
우리에게는 12성짜리 있으니까요. 그 다음은 이제 카핑만데, 다음 템은 뭐 당연히 놀 12라든지 파플라투스 마크 22성 같은 것들이 있겠죠. 물론 교불이라는 게 좀 그런데, 그래도 제가 지금 선택한 것들은 다 교훈 가능이거든요. 교불이라 일단은 넘겨짓고요.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좋죠. 다른 아이템들도 동일합니다.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장갑도 당연히 크리컬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스펙업이 확실히 될 수 있고, 물론 비용 문제죠. 다른 것도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작보다는 돼 있는 걸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똑같아요. 여기서 옵션을 만드신 다음에 공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보조도 좀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쌍내로 만들던지 아무래도 박무 한 줄이라도 지우는 게 좀 크지 않을까 싶고, 엠블럼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무기도 뭐 쓰면 쓸 수 있겠지만 깔끔한 거를 선호하신다면 또 움직여야겠죠. 요것도 좀 아쉽긴 해요. 이런 거 보통 살 때는 매지컬 작보다는 일단은 윗잠 같은 거 경매장에 있는 걸 사가지고 보통 작을 많이 하는데,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레전 올리고 에디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. 그 다음 아이템으로는 이제 놀장템들이 들어오는 하트가 되겠죠. 네네,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그 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패착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. 다 4화밖에 안 올랐네.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도미나 이런 쪽은 교환 가능이라서 교환 가능한 거를 먼저 해보시고요. 교불인 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하실지. 다음 반지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모탈링 세트가 있거든요. 선택지가 교환 가능 이모탈링 세트. 그 다음은 이제 구미호라든지 12성짜리 스칼렐링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. 네네,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방어 중에 먼저 뭘 선택할지,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안 좋은 거를 먼저 움직이는 게 좋긴 한데 그게 또 찾기가 쉽지 않다잖아요. 제일 낮은 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긴 하고요. 악세는 웬만하면 22성보다는 놀장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. 안 좋은 거를 제일 먼저 맞추는 게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물 같은 게 22성 이런 거 놀장템이 쉽게 나오는 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먼저 나오는 거 괜찮다 싶은 거를 먼저 사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웬만하면은 크게 놀장템 22성 이렇게 갈 거면 24% 27%보다는 좀 돈 좀 더 주더라도 아싸리 30% 맞추는 게 좋고, 추후하고 에디 같은 거를 제일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? 그렇습니다. 이런 아이템들은 일단 레전더리까지 보내야 되고, 그 다음은 30포까지 띄워야 돼요. 이런 24, 27, 30이 있으니까 이런 게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저는 그대로 팔아가지고 그 다음 템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해결됐나요? 어쨌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